오늘 이제 태백편 마지막 장인데요. 21번째 장입니다. 자왈 우는 오무 간년의로다. 바로 위에 그러니까 요인금, 순인금, 그 다음에 문왕, 무왕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지요. 그리고 이제 우인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인금은 오무 간년의로다. 내가 간자는 이게 그 사이할 간자인데 여기서는 흠잡을 간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흠잡을 만한 것이 없도다. 뭐라고 흠을 잡고 싶어도 흠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비음식이 치효호 귀신하시며 음식은 마실 음자 먹을 식자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마시는 데는 박하게 하면서 치효호 귀신 하시며 조상의 귀신들께 효성을 다 하셨으며 그 말은 뭐예요? 귀신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제사를 깍듯이 모셨으며 그 말이죠. 자기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은 시원찮게 하면서도 조상님께 제사 올릴 때는 아주 지극정성을 다 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악의복이 치미호 불면하시며 의복은 평상시 입는 의복이에요. 평상복은 그냥 악하게 입었어. 그 말은 뭐야? 좋지 못하게 그냥 입었어. 그러면서도 치미호 불면하시니 불하고 면은 이게 면류관이라서 천자의 복장을 갖춰 입을 때 하는 말이야. 그때는 그 아름다움을 다했어. 뭐예요? 평상시 복장은 허술하게 입어도 여러 조정에서 신하들 앞에 났을 때는 정복을 차려 입는데 그 정복은 아주 깍듯이 정말 멋지게 입으셨단 말이지. 비궁실이 진력호 구역하시니 궁실은 자신이 사는 궁전과 집이야. 자기가 사는 그 집은 낮게 했으면서도 진력호 구역하시니 구역을 하는 데는 힘을 다 하셨으니 구역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밭이라든지 논가의 중간중간에 있는 도로야. 도로에다가 거기에 흐르고 있는 냇물 있죠. 즉 관계 수로를 해줘야 농사를 짓잖아. 물을 대주고 해야만. 그런 데는 아주 힘을 다했단 말이지. 종합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자기 자신 챙기는 데는 그냥 소홀히 하고 대충 하지만 공적인 자리, 조상을 모시는 자리,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지. 그러니 우는 오무 간연으로다. 그러니 그 우인금 같은 분은 내가 흠잡을 것이 없도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국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챙기는 거는 지극정성으로 하면서 국민은 도탄에 빠져 죽는 상황이 돼도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봐오던 일들이잖아. 그 반대로 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더 이상 훌륭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가는 하극야니 하자도 이게 틈하자야. 틈 벌릴 하 극자도 틈극자지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하시는 언행, 말씀과 행실에 내가 틈을 벌려서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거리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간자를 흠잡을 간자로 이렇게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위지기 하극이 비의지하라 이르되 그 틈을 가리켜서 비의지. 비는 이게 비지, 의지 그런 뜻이거든. 비지는 그르다고 말하고
의지는 따지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가 없었다 그 말이야. 비는 박야라. 이 빗자는 박할 박자지요. 치효 귀신은 귀신에게 효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위 향사 풍결이라 이르되 제사를 받을 적에 풍부하게 하면서도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지. 정갈하게 하셨다 이거지. 제사 지낼 때는 여러분 그 아무 음식이나 다 올려놓지 않지요. 원칙이 뭘까요? 제사 음식의 첫 번째 원칙은 정갈 두 글자야. 정갈한 걸. 세 번째는 시물이에요. 그 당시에 나오는 과일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참딜 성자 그 성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행사의 절차라든지 모든 것들은 공경할 경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웃고 떠들고 막 희기덕거릴 수는 없는 거라 이거지. 의복은 상복이요. 의복이라는 것은 상,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고 불은 패슬야니 패슬이라는 것은 무릎 가리개예요. 무릎 가리개. 그러니 이위 위지라 가죽으로서 만드는 것이었다 이거지. 왜, 그, 천자들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위에 옷 입고, 여기에 막 용 같은 거 그려져 있고 그렇잖아. 그리고서 밑에 보면은, 무릎이 안 보이잖아, 발까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관은, 면은 관냐니, 관, 가시예요. 즉, 면류관 들어봤죠? 임금이 쓰는, 황제가 쓰는 모자, 사각으로 된 모자 있잖아. 그게 면이에요. 그러니, 개, 제복야라. 여기, 그 불과 면 이런 것들은 다 제사 지낼 때 갖춰서 입는 복식이다 이거죠. 평상복은 그냥 대충대충 입지만 제사를 받을 때는 옷을 깍듯이 차려입더라 이거죠. 구혁은 전간 수도니 구와 혁 두 가지는 다 밭 사이에 그 물길이야. 물이 다닐 수 있는 길. 수로지 수로. 그러니 이 정 경계하고 그 수로를 잘 내줌으로써 뭐합니까?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비 한노자야라. 한자는 가뭄 한자고 노자는 장마 로자예요. 그럼 뭐야? 가뭄과 장마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거지. 지금 우리 그대들은 그런 넓은 평야를 봤나 모르겠어. 혹시 호남 평야에는 가봤어? 너는 못 가봤지? 호남 평야만 가도 지평선이 보일 정도지. 응? 근데 내가 직접 중국의 요 산동성을 가보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시속 100km로 밟는데 8시간을 달려가도 산이 안 보여. 드들판이야 다. 상상이 가죠? 호남 평야에는 저리 가라야.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구역을 내겠어? 경계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냇물을 내는 거야.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서 거기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그 큰 강줄기에서 물을 보내주는 거지.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그 물줄기로 토지의 경계를, 경계선을 삼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이야 측량술 해갖고 측량으로 바로 대면은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니까 몇 번째 냇물에서 오른쪽은 우리 땅, 이쪽은 너희 땅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혹풍 혹검하여 혹은 풍성하게 하고 혹은 검소하게 해서 각적 기의하니 각각 그 마땅함에 맞췄으니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마땅의자 있잖아. 마땅의자하고 맞출 적자가 있는데 가장 거기 그 두 글자 들어간 낱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시의 적절. 들어봤어요? 시의 적절.
때에 마땅하고 딱 거기에 맞추는 것을 시의 적절이라 그래. 그러니 소이 무 하극지 가의하라. 이런 것 때문에 즉 혹풍혹검하되 혹풍혹검해서 각각 거기에 맞게끔 처신을 하셨기 때문에 무 하극지 가의하라. 그 틈을 벌려서 따지고 달려들 그 겨를이 없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지. 고로 제언 이 심미지라. 그래서 거듭 말씀을 하셔서 깊이 아름답게 여기신 말씀이더라 이거죠. 그렇지요? 우는 오무 간년의로다. 맨 앞에 그렇게 했고 마지막 구절에 또 우는 오무 간년의로다 이렇게 있잖아. 거듭 말했다 그 말이죠. 양씨왈 조정지 우리가 써 양씨왈 박어 자봉이 소근제 민지사요. 양씨가 말하기를 자봉 자신을 받드는 데에는 박절하게 하면서 소근제 민지사요. 부지런히 하는 바는 백성들의 일이었고 그렇죠? 소치식제 종묘 조정지래니 또 치식 장식할 식자고 이를 치자지요. 그 장식을 다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복식을 잘 갖춰 입는 것들은 종묘. 종은 종은 우리 종갓집 그러잖아. 개인의 제사. 묘는 사당이 돼서 국가의 제사. 종묘 사직 그러잖아요. 종묘 또 조정의 예. 조정에서 조회를 하거나 신하들 앞에 나설 때 그런 때의 예니 소위 유천하이 불예야라. 이것이 바로 천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간여하지 간여할려지 됐죠? 간여함이 없는 그 이유였더라 이거지. 당신 할 일만 오로지 하신 거야. 그러니 부하 간연지 우리 무릇 무엇을 아니면 어느 틈을 간여할 수 있겠느냐? 그걸 뭘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왈 우는 오무 간년의루다 비음식이에 치효호 귀신하시며 악의복이에 치미호 불면하시며 비궁실이 진력호 구혁하시님 우는 오무간년의루다 가는 하극야니 위치기하극이 비의지야라 비는 박야라 치효귀신은 위향사풍결이라 의복은 상복이요 불은 패슬야니 이위비지람 면은 관야니 개체복야라 후혁은 전간수두니 이정강개하고 비한노자야라 혹풍혹검하야 각적기의하니 소이무하극지 가의야라 고로체언이심미지라 양시왈 파거 자붕이 소근제 민지사유 소치식제 종묘 조정지래니 소위유천하이 불예야람
부하간연지유리옴.